예, 안녕하세요. 저 연기자 손현주입니다. 예, 안녕들 하셨죠? 예, 저스티스는 번역을 하게 되면 정의라고도 하죠. 예, 근데 드라마에서는 정의의 모습은 많이 안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스티스에서 송우영이라는 그 건설회사의 회장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드라마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크게 봐서는 각자들은 생각과 각자들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자들은 현대판 악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자는 알고 있지만은 각 배우들한테 제 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연기를 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태경 씨한테도 끝까지도 아마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이태경의 슬픈 가족 역사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저도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감춰질 수 있을까? 끝까지도 감추기 위해서 당연히 애쓸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싱글 몰트 위스키를 별로 안 먹어봤습니다. 싱글 몰트라는 거는 아마 그 작가 선생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싱글 몰트에서 집에서 싱글 몰트 사서 맛을 봤습니다. 역시 다르더군요. 아마 그 오묘한 향, 그 싱글 몰트라는 그 안주는 보통 초콜릿을 많이 먹죠. 그죠?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싱글 몰트 위스키의 안주를 초콜릿을 많이 먹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향 자체가 주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달콤하지만 쌉싸름. 그런 것들이 저스티스에서도 많이 녹아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영에 있어서의 양철기는 별거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약한 말이죠. 네. 송우영한테는 어떤 누구도 별게 아닙니다.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양철기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태경이와 제가 조금 사이가 틀어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역시도 양철기 역시도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송우영이한테는. 큰 그림이 아니에요. 궁금하죠? 궁금하실 겁니다. 숨김이 없는 것. 모든 것은 숨김이 없는 것에서 시작하고 숨김이 없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도 저스티스라고 짓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과연 이 저스티스 드라마 안에서 저스티스를 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의문입니다. 송우영의 그 기억에 남는 대사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은 양심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악을 선택한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스티스, 정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류애를 놓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촬영을 하다 보면 인류애를 놓치는데요. 제 방 보십니다. 대방 보시면 되고 요즘은 다운도 많이 받아보니까 다운 받아보셔도 됩니다. 또한 한꺼번에 몰아보셔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라도 손으로 다양합니다. 이제 되도록 금방 좀 봐주세요. 4월 말부터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최진혁 씨하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찍고 있고 나나 씨도 찍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방 좀 봐주세요. 본방을 봐주시면 16부까지 편안하게 여러분 안방으로 발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이야.